그러면 네가 지금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카톡이나 문자가 아닌 전화나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일이 비율이 몇 퍼센트나 돼? 비율이요? 그냥 얼굴 보자, 만나자, 놀자 이거 말고 네. 꼭 내가 그 친구랑 대화를 해서 뭔가 풀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뭐 카톡을 하거나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건 전화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 만나자. 만나서 뭐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뭐 오해를 풀었다든지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뭐 조율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없다고? 아니, 있었겠죠? 아니, 그게 좀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럼 뭐 예를 들어볼까? 지금 얘가 들었던 예 같은 걸로 친구랑 뭐 오해가 있었어. 뭐 특히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의미 전달이, 왜냐면 긴 문장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문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해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 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카톡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은 게, 난 SNS에 할 때도 그런 게 나오거든. SNS 내가 사진을 올리고 거기다 줄을 달면 밑에 댓글 다는 걸 보면 얘가 내 말을 이해 못 했구나. 이게 너무 많아. 나이가 어릴 때는 이제 대화도 잘안 되니까. 지금 내 나이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 나이 때는 당연히 의사소통이 잘안 되지. 그러니까 카톡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전화통화를 하거나, 특히 너희하고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카톡보다는 훨씬 더 나아. 전화통화나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데. 그나마 여기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려는 아이들이 많아서 참 다행이야. 그런 아이들이 많아. 전 연령대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요즘 청년들은 직접 대면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하고,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뭐 현상들, 사회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면,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비대면 구매 뭐 이런 건뭐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대면 안 하고 할수 있는 서비스를 내가 하기 싫으니까 막돈 주고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사람 결국은 같이 살아야 하는데 뭐 혼자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 얼굴 보고 대화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구나 많이 느껴져. 그걸 오히려 늘려야 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점점 더 혼자 살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더라고. 그 정도 단톡방이 있는 정도의 친구 관계라고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상위 레벨에 들어가 있는 관계이잖아. 하이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응? 엄청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 순위로 내가 주변에 관계 맺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중요도로 볼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낱 알바하다가 스트레스 받았던 그 알바 스트레스를 여기다가 표현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된다고 봐? 지금 너희 나이 때 생길 수 있는 절친의 기준, 혹은 그런 친구들이 만들어지는 방법, 수단 이런 걸 따진다 그러면 보통 학교를 같이 다녔다라는 그거죠. 학연이 제일 크지. 네. 그렇죠. 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오랜 시간 봤고 네. 많은 이야기를 했고 같은 시간을 공유했기 때문에 친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내 나이에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제일 반가운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해? 아,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는 솔직히 기억을 못 하잖아. 기억을 왜 못해? 왜 지금 못해요? 내 와이프가 초등학교 동창이라니까. 안 돼. 아, 그 그러니까 동창들 동창회. 지금 모임을 지금도 해. 네. 그럼 그 동창 모임에 나가면 내가 그 애네들이 다 제일 반가운 사람들이어야 하잖아. 가장 오랜 시간 만났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서로 믿을 수 있느냐,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근데 시간하고 이제 무조건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깊이를 깊게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오래 만났으면 이건 대박인 거지. 더 많은 감정을 나눴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도의 교감 능력. 그러니까 의사 표현이 필요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지. 그 정도 교감할 수 있으려면 시간보다는 감정의 깊이, 그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배우자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데 상대의 감정, 그 사람의 마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지금 이런 상황, 이거 다 알잖아, 배우자니까.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분 느낄 거다라는 걸 굳이 말을 해줘야 내가 알아? 그렇게 어떻게 살아, 평생?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죠. 그건 말 안 해도 내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 감정이 느끼기 전에 내가 뭔가를 대응을 하거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내가 그 감정을 감싸줘야 되지. 네, 만약에 상대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거다 하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막상 상대는 그런 감정을 안 느껴가지고 괜히 제가 지금 네 나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감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필요한 거야. 하면서 배워야지. 아, 똑같이 우울해도 이 상황에선 이렇게 우울한 거고 이건 이렇게 우울한 거구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괜히 우울한 사람한테 가서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이런 걸 배워야지. 근데 조금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 시행착오를 겪었어. 친구가 우울하다 그래갖고 가고 뭐, 아, 우울할 땐 어떻게 되지? 학습이 된 거지. 아, 그럼 가서 친구를 위로해줘야지. 가서 어설프게 위로하다가 오히려 더 기분 상하게 만드는 거지. 막 두 사람이 막 싸울 수도 있어.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씨, 난 내 딸에는 우울하니까 가서 위로하려고 갔는데 일이 더 커졌어. 그러면 아, 우울할 땐 건드리지 않는 게 좋구나.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안 가. 그러면 관계 발전이 없는 거지. 이 우울한 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위로하는 것도 방법이 다 다른 건데 모르는 거야. 그냥 들어줘야 될 때가 있고 그냥 말로써 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냥 옆에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진짜. 그걸 그 많은 경우의 수 그다음에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책으로 배워? 없어.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지 내 억울한 걸 여기서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거를 어릴 때는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뭐 예를 들어 오해를 한 거야.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나를 오해해서 내가 나쁜 놈이 돼버렸어. 뭐 직장생활을 했던 마찬가지인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한테 눈명이 씌워진 거지. 뭐 여러 가지 의도로.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돼버린 거야. 억울하잖아. 막 내가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면 대외적으로 이미 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고 한들 그게 먹히냐.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죠.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상황이. 차라리 인정하고 일단 나오는 게 나아요. 오케이. 딱 그냥 인정하고 빨리 처리하는 게 우선인 거야. 지금 내가 했고 안 했고 그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오해받은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결하려고 안 하고 자꾸 반발만 하고 변명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위에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쟤 안 되겠다. 못 써먹겠다 이거 쟤. 지금 네가 잘못했고 잘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감정이 중요해 지금? 지금 사고가 터졌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니야? 이렇게 나가야 돼. 지금 뭐가 중요한지 판단이 안 되니까 자꾸 내 감정만 집착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딱 진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 오케이 콜 빨리 해결합시다. 그리고 막 사람들 뭐 하다가 해결해 놓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 나중에 제가 왜, 아니에요. 내가 그때 네. 가서 뭐 일단 내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오해가 뭐 풀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끝. 쭉 가. 가다 보면 나중에 알겠어. 밝혀져. 그럼 그게 더 큰 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아, 저 친구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인식이 되는 거지. 오히려 그때 당시에 내가 잘못을 내게 아닌데도 인정을 한 행위가 나한테 더 큰 기회로 돌아오는 거야. 많았어, 그런 상황이 나한테도. 뭔가 그런 일을 했을 때 티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 당연히 그래. 나는 손해 볼지만 너를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근데 알아. 알아요? 상대도 알아. 근데 내가 그걸 티를 내잖아? 그러면 내가 손에 감수한 것도 다 날아가. 그러니까 손에 볼게라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티 내지 말고 손에 봐. 그러면 상대도 알아. 더 고마워해. 그거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하고는 그 이상 더 안 가면 돼. 딱 거기까지만 손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또 손해보는 거야. 내가 손해본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건 내 자의적으로 생각할 때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손해가 아니야.